오늘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나온 좋은 글귀 한 구절 소개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직장 동료가 권해준 책인데요. 법정 스님과 최인호 작가의 대담집,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입니다. 사람은 때로 외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로움을 모르면 삶이 무뎌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갇혀 있으면 침체됩니다. 외로움은 옆구리로 스쳐가는 마른 바람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바람을 쏘이면 사람이 맑아집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